자, 이번에 두 번째 악플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때 당시 당직 병사가 영상으로 입장을 공개했는데요. 그 입장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이제 그쪽 군대장 이제 저희 군대 사령병장이었던 사령병장으로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유가 없는 미복귀자가 이제 한 명 있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복귀하려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하고 있으면 뭐 안다 이러길래 뭐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뭐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일단 저는. 그래서 시리라고 하길래 이제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시리 이제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 이제 그냥 지금 택시라도 타고 올 수 있으면 말하고 그래서 대의관을 들어오더니 형님을 보고해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휴가 처리했으니까 그냥 휴가장을 가지고 올리라고 여러 단계를 주니까 이제 뭐 지역대에 있는 뭐 대의는 뭐 그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구나 휴가를 뭐 내가 알기로는 그 당대표가 직접 전화했다 엄마가 당대표는 이제 휴가도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뭐 그냥 저야 되는구나 그렇게 뭐 말이 있었지. 자,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사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야당의 얼마 전 질의도 있었고 그런데 당시 당직병이었던 A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추 장관 아들에게. 휴가 일자를 보니까, 휴가 대장을 보니까 벌써 복귀를 해 있어야 되는데 한참 전에 없어서 전화를 해봤다. 그래서 전화를, 너 어디냐? 집이다. 택시 타고 좀 와라. 예. 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서 휴가가 연장됐다. 근데 전화를 한 시점, 그 시점 자체가 이미 탈영이 된 시점이다. 라는 게 지금 당직병사의 직원이에요.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굉장히 좀 약간 굉장히 장기 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검찰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또 야당에 좀 비판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당직사병이 어떻게 보면 그 사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6월 23일 날 미복귀한 사병이 있어서 체크를 해보니까 23일 날 복귀하도록 돼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디냐? 집이다. 왜 복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빨리 와라 하니까 택시 타고 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건 시점은 25일인데 추 장관 아들은 23일에 복귀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벌써 탈영이 한 이틀 정도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주말에 외출을 했느냐 여부는 또 남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날짜로.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택시 타고 오라 해서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위가 와서 누가 전화를 했느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 보니까 이제 본인 입장은 내가 뭐 보고를 상부에다 안 해서 나를 잡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대위가 휴가 내는 걸 처리했으니까 이것을 휴가자로 올려라 보고는 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당직사병이 어떻게 보면 이 증언 자체는 결정적으로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증언 자체가 신빙성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근데 당직사병이 일부러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불리하게 이런 증언을 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을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이 당직사병까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어떤 수사 절차상 맞는 건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한 걸로 언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지연이 되는 거냐. 이것은 결국 장관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 이런 뭐 야당의 일리 있는 이유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 김용주 의원님, 예.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정말로 성실하게 군 복무 생활 잘 했거든요. 2년 2개월간 현역으로서. 제 군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휴가를 복귀를 해야 되는데, 30분이라도 저는 휴가 복귀 시각보다 늦어질까봐 굉장히 서둘러서 늘 복귀 때마다 마음을 졸였던 생각이 나요. 1분이라도 더
사회에 있고 싶은 게 뭐 똑같은 다 우리 장병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장병, 아들을 군대 보낸 엄마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런데 평범한 일반적인 우리 병사들과 군을 보낸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늦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날짜가 벌써 미복귀된 게 이틀이 지나 있었다라는 이 당직병의 증언.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들 입장에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당사자가 어떻게 잘못하면 사실은 감방에 가는 일이잖아요. 탄령을 한 거고. 그렇다면 뭐 야 엄마 나 들어가기 싫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저기 대위한테 전화해 놓을게. 너는 그만 있어. 이렇게 얘기 않고서는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 명확히 네.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아, 예, 추측 보는데 그럼 집에서 전화를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 장관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자식이든 아니든 남의 문제든 공평하게 단일한 잣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저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동부지검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인사이동 자체를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말하자면 날카로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저기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애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예. 군대를 가면 그야말로 너 아버지 뭐 하시노를 써내잖아요. 예. 나는 그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추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아들은 성실히 복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들 수사 끝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관련난 게? 예? 소세가 쓰이십니다. 소세가 쓰이십니다. 군대 미복귀가 문제된 시점은 2017년 6월 25일이에요. 공가를 봐도 그렇고 청원유가를 봐도 그렇고 그 사이에 병가를 낸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이 청문회 때 위증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자료를 은폐한 것입니까?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를 하세요. 아, 수사를 하십시오. 검찰에서 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받은 수사 지휘를 구체적 수사 지휘 지금 총장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휘권 발동을 하세요. 수사를 하면 다 밝혀질 네. 일이에요. 네.